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 보살좌상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부터 부석사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몰수한 불상을 돌려달라고 제기했으며 이후 현장 검증과 증인신문 등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일본이 불상을 약탈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상임대표는 정부가 일본에 우리 문화재의 취득 경위를 요구하는 등 약탈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동 관음상은 고려시대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돼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년 전 다시 국내로 밀반입되면서 약탈 여부를 두고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